자, 이제 11번부터 진행을 같이 합시다. 3페이지고, 이쪽 페이지는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새로운 게 많이 보였을까? 그래도 13번 띄어쓰기가 어렵진 않아가지고, 엄청 부담스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자, 이번에 형상기억이라는 이 기억과 관련된 문제를 냈는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그 독서 문제 중에서는 단순 일치불이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제목 찾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어떤 이론을 줄 테니까 이론에 맞추어서 예시를 찾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유독 못 푸시는 분도 계세요. 저것만. 그런 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그냥 감각적으로 얘가 정답이다라고 진행하지 마시고 약간 하나씩 이렇게 속어, 속어, 속어로 진행하는 게 가장 정답에 근접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진행은 어차피 얘는 기억을 하려고 했으니까 빠르게 읽는 게 제일 좋죠. 일치불이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예술의 표현 문제는 현실 생활에 대한 관찰과 인식이 중요하고 예술을 하기 전에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며 이 과정이 중요하고 동양화는 전면적인 관찰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대담한 선택도 하고 그런 다음 그림을 그릴 때 정신이 깃든 부분을 분명하게 공들여 그리고 덜 중요한 부분은 생략하거나 여백으로 대체한다. 즉, 동양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억의 특징을 알 만한 건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억은 뒤에 있으니까. 또한 20개 진함과 흐림, 선의 가볍고 무거움 등으로 대상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세밀한 관찰 과정을 거쳐 대상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드디어 나왔다. 이처럼. 같은 말 반복. 사물에 대한 관찰법과 구조 표현 방식이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동양화가는, 그러면 조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대상을 떠나서 형상 기억에 의해서 작업을 한다. 그럼 그게 뭔데? 경험하였거나 배운 것. 1. 머릿속에 새긴다. 2. 감각적 표상을 토대로 되살려낸다. 3. 심리 과정이다. 끝. 굳이 앞에 거 읽을 이유가 없었어. 여기만 읽으면 됐지. 근데 이게 깡인 거예요. 자, 저는요, 엄청 소심한 편이거든요. 되게 이게 대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글이 나오면 일단 너무 무서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깡이 되게 있으신 분이 계세요. 대담하시고. 그럴 때는 사실 여기만 읽어도 문제가 없죠. 그러려면 눈썰미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문제를 잽싸게 봐서 여기 1, 그 다음 이 주변 2, 뒤에 거 3. 이렇게 읽으셔야, 아, 이거 어차피 여기만 집중하면 되겠구나라는 티가 다 나요. 얘는 다준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으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사건 첫 글자 따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반복 이야기도 아니며, 보았던 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거 2. 특히나, 보고 듣다의 무엇을 청과 시가 눈에 보이니 죽었다 깨어나 상담은 4번 외에는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예시 문제가 되게 쉬운데 어려우신 분은 이 앞쪽에 있는 조건을 좀 깔끔하게 하는 걸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2번. 이것도 글쓸 때, 여기도 소희가 좀 인성이 빠졌나? 아니야, 슬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는. 소희야, 미안해. 슬기. 책상 위에 있는 브로치를 집으면, 어우, 야, 이거 너무 예쁘다. 나한테 하루만 빌려줄 수 있어? 슬기야. 소희, 얼굴을 찡그리며. 어? 그 브로치는 내가 가장 아끼는 거라 빌려주기가 어려워. 슬기, 실망하는 표정을 지으며, 아, 그래? 아, 그래도 그렇게 바로 거절을 하니, 하루 정도인데 그렇게 어려워?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화법, 지문 다른 거 알아요? 제가 오늘 유독 화법을 좀 길게 냈잖아요. 이유가, 좀 이걸 한꺼번에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자, 잠깐만, 앞쪽, 잠깐만 다시 와요. 페이지 1페이지에 문제 5번과 문제 12번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정이가 소희가 대답하는 문제 5번은, 호두갑을 떨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짜증이 난 듯이라는 모든 대사에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중간 이렇게 쳐져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 12번을 보면, 대화마다 가로가 있어요. 이 가로가.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어 있어야 되냐면, 선지 1번과 선지 2번 같은 문제를 같이 낸다는 의미예요. 준 언어, 비언어.
이거 혹시 이걸로 배우신 분은 최근 고교 과정 배우신 거거든요. 준언어, 비언어. 과거에는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이쪽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어에 대해서 좀 외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12번 확 뽐낼 때는 좀 고민을 한게 이걸 외워야지 문제를 풀거든요. 준언어가 뭔지, 반언어가 뭔지, 비언어가 뭔지, 언어가 아닌 게 뭔지. 근데 저걸 모르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아예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비언어는 안일비자라서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뭘 하냐면 표정, 몸짓 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운소라고 일명 불리는 애들 있잖아요. 높낮이, 어조. 얘네들은 언어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요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건 이론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 그래서 얘는 행동, 얼굴을 찡그리는 거 표정 확인되죠. 그리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많이 써요. 실망하는 뭐 표정을 지으며.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딱딱한 목소리. 그럼 이제 어조 나왔죠. 어조, 어조, 어조. 야,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얘 너무 어긋난 게 아닐까? 저번에 내가 아끼던 볼펜도 빌려가 놓고 결국 잃어버려 놓고 사과도 하지 않았잖아. 화가 단단히 났네요. 아, 내가 언제 그랬어? 눈치. 억지로 미안한 표정을 짓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소위 네가 친구이긴 하지만 사과 태도가 올바르다고 좀 보기 어렵네. 이러면서 대화 끝이 나요. 그럼 여러분께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제가 1번과 2번 중에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내용을 했으니 아까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맞는 말이다, 오케이다 하고 오케이 하셨으면 아주 운이 좋게 따닥 맞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실제로는요, 1번처럼 준언어적 표현만 사용했는지 보러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슬기와 관련된 거 준언어기 준언어적 표현이 있는지 보면 성난어조가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 그다음 표정 있으니까 둘다 썼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절대 많이 안 돼요. 그다음 슬기와 소희 모두 겸양의 경률을 어긴 것도 아니며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칭찬한 게 아니니까. 또 슬기와 달리 소희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해서 대화 참여자에게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거 슬기가 훨씬 더 많이 해요. 슬기가 많이 한다? 슬기가 확실히 해요. 그래서 달리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X예요. 정답은 되게 빨리 고르게끔 나왔는데 제가 구조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은 건 4번이니까 질문의 형식에 따라서 답변을 요구받은 부분은 어디? 여기 찾아내셔야 돼요. 나한테 하루만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13번 문제로 갈 건데 띄어쓰기 중에서 좀 외워야 될 내용만 집어넣어놨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창밖은 떼시면 안 되고 붙이시라고 강조할 거고 그 다음에 뛰어나갔다 붙여서 쓰셔야 돼요. 설마 저걸 뛰어서 나가겠어. 이렇게 나가겠어. 이렇게. 야, 아니잖아. 뛰어나갔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틀간 했을 때 동안 개념이 이틀 동안 그때 가는 접사라서 앞에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마음속도 솔직히 속하면 이거 띄워줘야 되는데 마음속을 하나의 단어로 이제 붙였으니까 이세 단어는 정확히 외우시라고 체크해 놓은 거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거는 무엇의 구어체? 거슬의 구어체. 그래서 이렇게 띄워야 된다는 것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건다 틀렸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다다익선. 많이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 그 오답 정리를 좀 진행을 했던 것들이 있다면 띄어쓰기 위주로 한 번만 더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빠르게 이제 14번으로 들어갈 건데 이건 제가 여러분께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초창기 처음 문제 풀었을 때 혹시 기억나요? 1번 문제. 그 음과 기와 맞춰서 이게 명사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라고 보기 막 이런 문제를 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음만 가지고 문제를 철저하게 내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데 밑줄도 잘안 쳐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뭘 적을 거냐면 어미일 때, 두 번째는 조사일 때, 저기 접사일 때. 자, 어차피 어미일 때는 명사 절로 쓴 거라서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명전어, 명사형 전성어미.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 얼다와 같이 리을로 끝난 애들은 어미인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붙인다?
미음 갖다 붙이시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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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왜 알아야 되냐면, 자, 여기에서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얼음. 보통은 여기 밑에다가 미음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음이라고 확실히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죽었다 깨어도 어미가 아니면 무엇이다? 접사다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면 어차피 관형어 결합했기 때문에 이건 명사일 거고, 빨리란 부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일 거예요. 그쵸? 꿈을 자주 꿈, 얘가 얘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동사고요. 이때 꿈은 당연히 뭡니까? 명사로 작용을 해야죠. 그녀가 꾸다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엄과 꿈투는 품사가 동일하다 했을 때 2랑 1 잘못 읽어서 틀릴까 봐 문제를 낸 거고 맞다. 다음에 꿈일은 명사형 접사, 명사와 접사 결합되어야 되고 얘는 이미 어미 결합이니까 죽었다 깨어 정답은 이번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는 금방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독해할 거는 3번도 아니고 맞으니까 4번이에요. 자, 4번이 선지로 주로 보통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수능형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때 표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가 이걸 좀 문제를 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얼음과 달리 니은의 꿈은 이 꿈 자체를 보고 품사 구별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는 지금 명사로 보고 있고 하나는 뭡니까? 동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건데 얼음은 어미를 결합할 때는 확실하게 미음이 여기 있어야 되고 접사를 결합하면 이렇게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얼음 그 자체는 바로 뭐다? 바로 명사인 걸 티를 다 내서 얘는 엄청난 특징이에요. 그래서 얼음 같은 거 나오면 쉽게 풀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특이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14번 문제를 거져준 게 아니라 이런 4번 같은 선지 보고 헷갈려하지 마시고 꿈이란 내 가지고 품사 두 개인지 확인하시면서 품사 구별을 할 수 없다. 다만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내주면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히 문장에 대한 개념도 같이 가져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15번을 갈 건데 15번은 이제 다음에 자료를 참고하여 글쓰기 계획을 짜려 한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 나. 이거 여러분 주제만 읽으시면 문제 다 맞추거든요. 한국 고교생들의 금융과 관련된 이해력 수준이 미국 고교생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 학생의 금융 이해력 100점 만점 중에 평균 38.2. 무지 낮네요. 미국 고교생 점수인 59.2 낮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걸 분석해야 되냐면 원래는 주제가 여기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없죠. 그러면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되게 높여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체, 대상, 결과 이거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작문은 내용 딱 읽으면 뭘 해야 되냐면 주체, 대상, 결과 이 세 가지가 딱 아다리가 맞아야 주제가 나와요. 그 다음 학교에서 분명히 금융교육을 실기했다 안 했다 팩트 확인. 두 번째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교과 내용이 막상 실생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학교의 실태죠. 그래 가로 열고 문제점이고 작문 문제를 쓸 때 항상 문제와 해결책으로 빠지거든요.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쓴 이유는 여러분이 글을 읽고 문제를 체크한 다음에 바로 가서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가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금융교육 실시했고 팩트 실생활 유리된 거 맞고 그래서 오케이 하고 끝내시면 되고 2번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재편되어야 한다 강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해당 내용이 실생활과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작문 문제처럼 쉬운 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분리되어 있고 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꼼꼼하게 읽으면 그만인 거고 나 읽으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비해 VS 읍면지역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금융환경이 열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우리나라 전반적인 금융정수는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서울보다 무엇이 대도시 쪽의 어떤 환경이 금융환경이 금융환경이 훨씬 더 내려가 있다는 의미예요. 오히려 헷갈리겠다 부동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각각 가해자 문제점을 잡았던 거 이거 확인. 우선적으로 강화시키자고 했고 더 열악하니까 이쪽이 대도시로 적어놨어 이거. 짝짝짝짝짝 시골. 그 다음에 금융 지식을 모르는 금융 문맹이 새로운 21세기형 문맹의 개념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다 발빠르게 준비하자라면서 교수가 대안책을 알려준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나를 볼 건데 읍면 지역의 학생들보다 서울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의 점수가 뛰어나다? 그딴 거 없고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건 맞긴 하지만 앞쪽에 있는 점수에 대한 비교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답도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이 있는 금융교육을 받는다면 국내 고교생들의 금융문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언급할 수 있죠. 같이 종합이니까. 그리고 정답은 뭐다? 3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장문은 뭐가 페이크냐면 읽지 않은 걸 읽은 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문은 문제 페이크를 낼 때요. 장문을 못 읽을 수가 없어요. 장문은 무지 문제가 쉽거든요. 근데 머리를 쥐어짜내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 우상향인데 우하향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씌워버렸어. 이때 기점으로 내려갔죠. 이 기점이 뭐냐 이런 걸 묻는 게 장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초자네요. 그 부분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문 문제 당황하지 마시고 쉬워요. 자기한테 어떻게 암시를 주냐면 나 국어 천재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아, 국어 천재야. 만약 틀렸을 때 실력적으로 확실하게 이게 포인트 이런 게 있다라면 아 잡아내시면 되고 만약에 너무 어려운 건 따로 암기하시면 그만이고요. 항상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암시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16번 갈게요. 여러분 이거 틀렸으면 반성하세요. 이거 거저준 건께 말게. 이거 어디가 틀렸죠? 캐는 보고 오케이 하시면 이제 큰일 났나. 여기 유우마 이거 어 쌤 봐 다 연음도 됐고 존 여기 비음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다 끝까지 가서 정답 고르셔야 돼요. 표준발음 문제의 페이크는 어디다? 끝까지 가라 해요. 얘네들이 문제를 낼 때 굴로 들어가는 기역 미음 피읍은 어차피 오른쪽으로 있는 건 지금 모르시면 일단 제일 큰일 난 거고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 외엔 다 왼쪽으로 읽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예외인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낸단 말이에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건 뭘로 읽어라? 리을로 읽어라. 다음에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있을 때 구개음화가 아니라면 연음시켜라. 그러면 여기에만 관점이 있고 요 앞은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끝까지 가세요. 유음화. 얘는 갑과 있다라는 개념 확실하게 자항운 단순화와 잡아주시고요. 얘는 앞쪽으로 읽죠. 그래서 연음시키는데 대신에 디귿으로 교체했었을 때 비음화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정답을 4로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14, 15까지 했고 16까지 했으면 이제 나머지 17, 18, 19, 20까지 하면 끝이네요. 아까 6번 관련돼서 어려워하시길래 제가 채팅글로 남겨놨는데 제가 그 전체적인 그 수요 이론을 알려드리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보너스로 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17번 이거 틀리신 분은 그냥 저희 커피 한잔 하시고 오세요. 아. 제가 이거 거저주려고 낸 문제거든요. 절뚝거리다 시무룩하다, 시무룩하다, 박박대다, 빡빡대다. 이거 다 어감 차이지 실제로는 뭐다? 이거 음이 다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뭘 봤어야 되냐면 이거 조건 중요해요. 자음교체 1번이고요. 기본적 음이 같다. 이거 두 개 잡아야 돼요. 하셨죠? 그래서 전에 그 두루뭉술하다 냈을 때 거기서 착안해서 이 문제 낸 거거든요. 자 그렇게 내요 문제를. 아 이거 저기 어디냐면 어휘 상식 문제로 종종 나와요. 이렇게 낼 수 있다. 쌀쌀해. 야 너 왜 이렇게 쌀쌀하냐. 이게 쌀쌀 맞아. 쌀. 어우 누다 이거 쌀. 누가 봐도 다른 말이야. 1번 정도. 아니 17번은 너무했잖아. 제가 거저주는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지방직 문제 중에서도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그때가 언제더라? 2000몇 년도 문제 하나 있거든요.
저도 문제 시험 처음 볼때 완전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때 혼자서 어떤 거 했냐면 커피 마시면서 강세진은 국어를 못 가르치는 것 같아. 이거 고민했다고요. 왜냐면 문제가 대다수가 다 어휘였고 한자였어. 이거는 여러분 기회예요. 잘 맞추세요. 대다수 있는 사람들 다 떨어지거든요, 점수가.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정도 되면 아 이거 맞춰야지. 이거 아까운데. 이거요, 18번 그게 거저준 거거든요, 이것도. 아유, 내가 답답해. 영감. 확대입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그 벼슬 정도 해야 됐는데 이걸 해서, 영감 이리 오시게. 이렇게 한 사람씩. 짐승. 대체적으로 모두 다 이야기했는데, 이젠 동물들만 이야기하자. 야, 어리다 진짜 다준거 아니에요? 어리석다에서 어리다로 왔으니까. 그러면, 야, 확추 이가 나왔는데 이 이상 누가 봐. 이상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마지막에 힘들까 봐 배치한 거고, 이제부터 짚어드릴 거다 짚어드릴 테니까 잡아가세요. 자, 이거 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돼요. 먼저, 방송이라는 글자는 옛날에는 보낸다. 근데 지금 미디어까지. 이동. 불쌍하다, 예쁘다, 이동. 이두 가지는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동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별표를 다시 칠게요. 세수했을 때 손을 씻다에서 얼굴과 손둘다 씻는 거니까 확대. 놀부는 사람 이름을 뜻한 거였는데 아이고 욕심 많네 놀부. 먹다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먹다 확대. 오는 백만인데 이제 전체를 아우르니까 확대. 다리는 얘만 아이고 보이지도 않네. 요 밑에 있는 다리만 했는데 이제 바깥에 있는 노량진 건너 올라면 다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개까지 해서 확대. 식구는 요거 입만 말했는데 이제 같이 먹는 애들까지 확대. 확대인 예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알아두라고요. 이제 마지막 딱 하나만 잡으면 되겠네요. 얼굴, 몸의 전체였는데 어디? 여기. 끝. 고마워요, 연기톤. 자, 이게 그러면 이제 17번과 18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17번은 그 여러분 지방직 문제가 가끔 이제 문제 분석을 하다 보면 야 이거 좀 국가직보다 좀 쪼잘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 지방직은 쪼잔한 것보다 뭐야 이거 이게 왜 나와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17번과 18번은 대비가 안 될까 봐 이제 걱정돼서 낸 문제니까 18번은 여기에는 12개 다 적어주시고 제가 문제를 이걸 처음에 점단했다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먹다로 고쳤거든요. 그래서 먹다로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갈 건데 19번 저 개인적으로 모두가 알 거라고 문제를 냈더니 모두가 한자가 어렵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저랑 같이 하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자가 어려우면 같이 하면 그만이죠. 예, 자, 이러면 여러분 따라오세요. 자, 여기 불 보여, 불? 뭐야? 깜짝 놀랐네. 자, 불이 나면 이거 뭐가 나와요? 뭐가? 연기가 나오죠? 연하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거 연기 연자예요. 다음에 얘는 구름하. 그러면 구름은 뭐냐면 이 비오자와 관련되어 있는 건다 날씨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하는 뭐다? 풍경이요. 놀, 구름 다 돼요. 연하 고질이라고 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그 풍경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꼭 되게 깊이 봐야 될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서 제가 저거 단어를 다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뺀 거예요. 요거 글자를. 근데 이 처남이란 이 암자 있잖아. 이거 암자 어려운 단어에 속해요. 만화 갈땐 학자가 진짜 어려운 단어에 속하고. 그래도 지방직에 있는 한자들은 잔인하진 않거든요. 아, 이거, 그래도 봤네. 이런 느낌 강해서 알려드리니까 확인하시고. 얘는 요게 산자예요. 그리고 여기 산또 있죠. 산. 근데 약간 바람풍자 넣을 때 여기 막혀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토끼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산에 그렇게 이렇게 굴하고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아지랑이에요, 이거. 산람. 제가 이걸 2급 단원가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학, 세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내용에 대한 이야기 드릴게요. 자, 면항정과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면항정에서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사람 중에 송순이요. 여러분 사대부들이 자연에 대한 예찬을 할 때 오야 자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나도 한 200억 있으면 자연 좋다 이 말 나와. 얼마나 여유있게 강의를 하겠어. 아 여러분 캡티컨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박인로 진 그 누구지? 선상탄이나 이쪽 계열 있는 시조를 읽으시면 그 가사를 읽으시면 조선 후기에 그분들은요 사대부거든요. 똑같은. 와 진짜 인생 거지 같아서 진짜 이거 어떻게 해먹 이렇게 나와요 내용이. 그러면 이렇게 어머야 흰구름이 너무 좋아 어머나 이거 푸른 게 너무 좋아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어디가 여유가 있어야 돼. 먹고 사는 게 진짜 여유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15세기 사대부들은 이 머릿속에서 기인한 자연생활이 너무 많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 나도야 강원도 이런 데에다가 별장 이만한 거 지어놓고 산 좋고 물 좋네 이러면 나도 행복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주제가 행복하잖아요. 자연 친화적 이야기 나오고. 근데 가난한 사람에서 자연이 친화라고요? 말도 안 되는데. 자연만큼 괴로운 게 어딘데. 야, 봐, 여러분이 만약 농부라고 생각을 해봐요. 야 이거 밭을 해놨다. 밭 다 해놓고 밭을 논 다 해놨다. 그래놓고 왔더니 태풍이 불어서 토네이도가 불어가 이거 싹 긁고 가. 좋겠어요? 안 좋지. 자 면항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제 줄거리. 면항정은요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 호수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뭘 그린 뭐가 있다? 별장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면항정이란 이 공간에서. 얼마나 좋아. 그 공간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 하나. 그림 잘 그렸다고 해서 고마워요. 저도 인생이 파란만장해서 별걸 다 배웠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면항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계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봄에 대한 이야기, 여름에 대한 이야기, 가을에 대한 이야기,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이 작품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기존 가사보다 가사 문제를 낼 때는 이거 사음절씩 해서 끊거든요. 근데 면항정과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붙여서 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붙여서 이렇게 동시에 읽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잡으러 갈게요. 흰구름 빈 연하. 그러면 하얀 구름이 있는 그 풍경을 생각하시면 되고 푸른 것은 산람이라고 했으니 산과 구름이 떠있는 무슨 풍경? 봄의 풍경을 잡아야 돼요. 두 번째, 천안만악은 이 암석만 읽으면 사실상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돌이 많은 지형이고요. 수많은 돌들이 쌓여있는 그곳에 제 집을 삼아두고 나며 들며 오다 갔다 이래도 구는 지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탄한 자기의 성급 마음. 오르거나 내리거나 장공에 떠가거나 그러면 긴 하늘을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가듯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뒤트락 사양 노을과 함께 섞어져 있는 마무리 뭡니까? 가늘 세자에서 가랑비 조차 쓰리는구나 뿌리는구나 이러면서 마무리가 된 게 봄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 봄은 여러분이 이제 어휘를 기억을 할 때 저 연하라는 산람이 더 제게 중요하고요. 산람.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무엇이냐면 새우라는 글자 이게 정말 중요해서 제가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봄의 이미지라서. 그러면 여기 우리가 그나마 봄의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게 3번의 산람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에는 답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게 어떻게 틀렸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진행을 할게요. 넘어가라. 자 여러분 요 글자는 꼭 알아두세요. 요 글자. 제가 저거는 뭘 알려드릴 거냐면 그 사대부들이 타고 다니는 혹시 가마 기억해요? 사극 보면 한 번씩 볼 텐데.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가마 혹시 기억나죠? 그거에 남녀. 얘 사대부라니까요. 남녀라는 글자인데 이 남녀는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면 대충 맞출 수가 있냐면 요 중간에 차자 보여 혹시? 차? 저게 타고 다니는 개념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남녀를 타고 솔 아래 구분길로 오며 가며 한 적에 녹약에 우는 황행, 꾀꼬리 교태겨우 하는구나 나무새가 지저대는 녹자, 음자 이거는 아셔야 될 단어니까 별표할 거고 이건 오늘 외우세요. 푸른 잎에 의한 그늘, 여름의 상징,
적의 백척난간에 긴 졸음을 기어피니 내어피니 수명양품이 그칠 줄을 모른다. 그 물면에 약간의 옅은 바람이 불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치우고 뭘 해드릴 거냐면, 아까 봄은 제가 산람이나 이런 연화가 중요해요 그랬으니까 이번엔 뭐가 중요하다? 여름에 관련된 용어. 첫 번째는 주로 남녀 이런 거 안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녹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문제로 나오는 게 양풍이에요. 서늘한 바람. 이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되고, 이때 중요한 것, 새우라는 글자가 가끔 가랑비니까 이거 비가 여름인가요? 라고 짚는데 봄이에요. 그런 거 짚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첫 번째 1번에 남녀 녹음은 무슨 가을입니까? 바로 지우시고요. 남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진설이, 설이 별표. 보자마자 바로 가을. 가을에 쌓이는 산빛이 금수로다. 금수는 비단을 의미하고요. 제가 분명 아까 이거 나오면 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 비단을 실로 짜니까 비단과 같다 다로 열고 은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한자를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자 재밌거든요. 근데 외우는 게 싫을 뿐이에요. 자, 황혼은 또 어찌 만경에 퍼져 있는 곳. 황혼 동그라미 치고요. 가을 곡식. 색깔. 그래서 망울이 어적도 흥의 겨워라고 적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모르셨다라면 그러면 안 되시고요. 물고기 잡으러 어쩐데. 이거는 모르실 수 있어요. 대나무 죽이거든요. 옛날에 이 대나무로 뭘 만들었다? 피리를 만들었죠. 흥을 돋는 개념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을과 관련된 걸 짚어줄 땐 소재는 사실상 저런 어적 같은 건 잘 안 잡고, 설이라는 글자랑 황혼은 잡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가면 어적과 달리 빙설은 청각적 이미지 했을 때 어적이 더 청각적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4번도 지울게요. 이제 마지막. 초목은 다 진우의 강산이 매물 거다. 조물이 헌사하여 빙설했을 때, 여러분이 그 빙과류할 때 그 얼음 빙자는 아셔야 되고, 눈설자는 상식이라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의 상징적 단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겨울 해야겠죠. 겨울은 빙설. 경국요대와 옥해은사는 눈이 쌓여서 있는 아름다운 궁궐, 임금이 사는 곳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건곤도 가음할사 간대마다 경치가 아름답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겨울은 빙설, 가을은 설의 황혼, 이렇게 잡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보면 되겠는데, 남녀나면 지우면 그만이에요. 저 가마라서 계절이랑 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봄이라서 안 되고요. 금수는 은유법이라서 잘 안 잡아요. 마무리로 산람과 연하는 꼭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어적과 달리 빙설이 청각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부분이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20번 할 건데, 자, 송창섭의 비 오는 날은, 이거는 정말 수능과 모든 국어 시험을 다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작품이에요. 제가 작품 중에서 내면 심리 꼬집는 작품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문제 푸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스토리가 뭔지 몰라요. 근데 다만 제목이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인 건 알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우리나라 소설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 문제는 없어요. 다 우울하고 암울하고. 제가 글을 같이 쓰거든요. 강사도 하지만 전 책 좀 많이 써요. 책도 많이 써. 아, 그러면 현대소설 파트만 쓰면 우울증이 걸려. 우리나라는 소설이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어. 항상 울먹울먹 하다가 울먹울먹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를 왜 보겠어요. 제가 마블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계속 사이다야. 너무 시원해. 근데 이거는 슬프단 말이에요. 이미 비 오는 날에서 끝났어.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의 상황 다 받아들여야 돼요. 원구가 누군지, 여기에 동옥이 누군지, 동욱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진짜 제일 치사한 문제 뭔지 아세요? 얘로 문제를 내는 문제 중에서 진짜 치사한 거, 동옥이랑 동욱이랑 이름 헷갈리게 내는 거. 이게 비 오는 날을 선별해주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께 선별해서 굳이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김유정의 봄봄, 김동리의 전에 배웠던 막 영마 이런 걸 모르실 일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고교 과정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 작품들 중에 송창수가 비오는 날은 꼽거든요. 근데 그것을 배우지 않고 혹시라도 현재 있다라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대비가 거의 안 돼요. 가서 여러분이 깊게 읽고 찍어야 되니까. 그럼 시간이 몇 분 걸리냐면 이거 2분짜리로 바뀌어요. 순식간에. 자 다시. 자 원구 동욱 동욱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동욱이 남자일 거고요. 누가 봐도 동욱이 여자예요. 옥을 썼으니까 옥자. 옥키. 옥을 썼으니까. 너무 직관인가? 계속 갈게요. 자 원구는 이런 무의미한 대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차라리 부엌에 나가 통로에 부채질이나마 거들어줄까 생각도 해봤다. 누구의 상황 나왔습니까? 원구죠. 그럼 여기에 무슨 공간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구는 뭐하고 있습니까? 앉아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랑 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자예요. 둘이 아무 말도 없는 거야. 그렇게 힘드니까 얘가 뭐겠어. 어디 가서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첫 번째. 그러나 그만한 행동도 이 상태로는 일종의 비약이라 적지 아니한 용기가 필요했다. 심지어 용기도 별로 없어. 얘 아싸야. 인싸 아니에요. 인싸는 어떻게 해요? 야야 뭐 없냐? 야 어딨어? 야 내가 뭐 할 거 없니? 아 그걸? 아하. 조용한데 힘드시죠? 이런 말 하겠지. 안 해요. 아싸 아싸 아싸. 그 다음 나랑 성격 비슷해. 그런 동안에 원군은 벼랑과 엉덩이가 척척해 들어옴을 느껴. 지금 분명히 방안인데 엉덩이 부분이 척척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민감한 데가 어디예요? 엉덩이다. 여기도 아니야. 여기야 엉덩이. 엉덩이 토닥토닥이 좀 죄송해요. 약간 느낌이 있어요. 엉덩이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민감해. 그러면 바로 거기에 물이 있다는 걸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데 물이 있어도 우리가 대충 닦잖아요. 그 다음 여기 바게스의 빗물이 넘어서 옆에 앉아있는 원구의 자리에 흘러내린 것이다. 그러면 야, 집 안에 바게스가 있고 빗물이 들어갔다. 이건 무슨 상황? 가난한 상황. 바로 끄집어내시고. 그러면 우리가 소설 읽을 때 인물과 상황이 중요하다 말을 하는데 도대체 상황은 뭘 읽어야 되냐? 도대체 얘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사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바게스, 빗물. 그럼 비 오는 날은 되게 처량하시겠네요. 그 다음에 옆에 앉아있는 원구의 자리로 흘러내린 것이다. 원구는 젖은 양목바지에 엉덩이를 만지며 일어섰다. 그제서야 동옥도 글자 똑바로 보세요. 옥이에요 얘. 바게스의 물이 넘는 줄을 안 모양이다. 그러나 동옥은 직접 일어나서 지 손으로 치우려고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물이 이렇게 멈추면 어씨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옥은 뭐야 이렇게 쳐다보고 다음 앉은 채 부엌 쪽을 향해서 오빠 물 넘어 말만 했죠. 동욱은 서인문을 반쯤 열고 들여다보며 야 이년아 네가 좀 치지 못해? 하고 목에 핏대를 세웠죠. 그러면 동욱과 동욱의 관계는 뭐다? 남매. 누가 위에요? 동욱 오빠니까 동욱. 자 그러자 자기가 나서기에 절호한 기회라고 생각한 누구? 원구 잘 잡으세요. 내가 내다 버리지 않고 한 손으로 바게스를 들어 올렸지만 한 걸음도 미쳐 발을 옮겨 놓을 사이가 없이 바게스는 청을그렁하는 소리와 함께 다 쏟아져요. 야 비와서 암울해. 암울한데 집에 왔더니 지금 비가 새. 천장에 새는데 물이 물바다가 됐어. 최악이네요. 손잡이 한쪽 끝 갈고리가 고리구멍에서 벗겨진 것이다. 순식간에 방바닥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별표. 자 자기 안 그래도 어색해 미쳐버린 이 둘이 여기가 철렁철렁 물바다가 됐어. 여지껏 꼼짝 않고 앉아있던 동욱도 그때는 이제 일어나야죠. 물바다니까. 한 걸음 비켜서는 것이었다. 그 순간에 동욱의 동작이 예사롭지 않았다. 원구에게 또 하나의 우울의 시 별표.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동욱의 왼쪽 다리가 어린애의 손목같이 가늘고. 지금 화면상 좀 두꺼워 보이는데 두꺼워요 실제로. 이거 한 반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늘고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리를 옮겨 디디는 순간 동욱의 전신은 한쪽으로 쓰러질 듯이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동욱은 다시 한번 그 가늘고 짧은 다리를 옮겨놓는 일 없이 젖지 않은 구석자리 재빨리 주저앉고 말았다. 누가? 동욱이.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휘다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누굴 쏘아봤다? 원구.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대체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설이야. 선생님 도대체 이거 뭔 소설이에요. 이게 주제가 뭐예요. 이러거든요. 왜냐면
소설은 스토리가 있고 주제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예요. 이 비오는 날 소설을 읽으면 이 암울한 게 다예요. 원고도 가난하거든요. 가난해서 동욱이라는 친구가 있고 동욱이 친구가 있는데 동욱이가 친구예요. 그렇게 만났더니 너무 암울한 이 친구가 원구인 나보다 더 우울해 보여서 막 음식 같은 거 싸들고 이렇게 가서 좀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에 그 동욱이가 사는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이 사람이 이 두 남매를 쫓아낸 것처럼 보이는 구조로 되면서 결말 이 둘은 영영 원구랑 만나지를 못하게 돼요. 그 암울한 상황 보여주는 소설이 바로 이 송철서 비 오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밑줄 쳐져 있는 거 볼게요. 제가 1분 동안 집중해서 글을 읽으면 이거 안 어렵거든요. 근데 대충대충 읽으면 제일 어려워요. 자 벗어나기 위해 여러 번 용기를 냈지만 개선될 기회 영원히 잃게 됐다. 내용 자체가 너무 장황해요. 애초에 그런 기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오로지 적절한 거 하나 고르려고 했고 여러 번인지도 알 수 없고 다음에 파랗게 질린 얼굴은 애초에 동욱이 건데 어떻게 원구가 나오고 우울의 씨는 동욱의 왼쪽 다리를 본 후에 심하대 원구의 감정과 확실하게 관련이 있죠. 안 그래도 좀 불쌍하다 여겼던 애인데 왼쪽 다리 상태 보니까 더 안 좋은 거. 마무리. 빗물이 넘쳐 물바다가 된 공간을 깔끔히 청소하는 건 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정답 뭐? 3번으로 이제 The End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잡아가면서 아 내가 실력이 좀 된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동형모의고사의 그 핵심은 내가 어떤 문제에 대응했을 때 그 순발력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지식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시간 관리.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글자 속도 얼마나 빨리 하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6번 다시 돌아가서 유효수요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왜냐면 그건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혹시라도 찍기가 잘 돼서 아다리가 맞아 찍었는데 선생님 내용 이해도 잘 됐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제 6번은 제가 아예 내용으로 이해를 시킬게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인 나로 들어가야겠죠. 이걸 다 지우고 이 세계대공황은 대량 생산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생산을 했는데 이걸 소비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소비를 해? 24시간 중에서 14시간을 일하고 앉아있는데 14시간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저 세계대공황만큼의 공장에서 일할 때는 기록으로 봤을 때 17에서 18시간 정도 여공들, 특히나 여공들, 어린아이들을 일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사람이 먹고 자는데 필요한 시간이 10시간인데 그걸 오버했으니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 있겠어요. 야, 그러면 노동을 많이 했으면 돈이라도 많이 주던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돈도 안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없이 노동만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 생산은 많이 했으나 소비를 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어요. 애덤 스미스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대단한 획기적이죠. 이 사람 이전에는 19세기예요. 19세기. 지금 21세기.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한 고전파 경제학자. 이 사람들을 고전학파라고 말하는 이유는 현대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고전학파예요. 클래식.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이 있다라면 경제가 알아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한 유명한 말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됐다라면 대량 생산했으니까 그만큼 소비를 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대공황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철저하게 무시가 되고 무엇을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게 된 게 바로 케인즈예요. 케인즈의 유효, 수효.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알고 있다면 어디가 포인트가 나오냐면 유효, 수효에 이 수효라는 글자에 별표가 나와요. 수효는 무엇과 반대말이냐면 공급이랑 반대말이거든요. 공급을 주는 것, 수요는 그만큼 사는 것, 소비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아,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아, 제가 공급을 했으니까. 근데 들어보니 수요가 괜찮아요. 아다리가 맞아. 그럼 다음 강의도 듣겠죠? 그럼 제가 또 공급? 수요. 이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결과물인데 아담 스미스는 공급 쪽에 확실히 강조를 했고 케인즈는 수요 쪽에 강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효 수요라는 저 이론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제 바로 갈게요. 저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설명할 건데 이 이론이 무엇이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살 수 있는 확실한 구매력을 갖춘 수요. 그러면 수요는 뭐다? 소비. 소비는 뭐다? 구매. 다 같은 말이에요. 유효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수요가 이것과 이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케인스 이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의 개념을 잡았으면 야 만약에 이만큼 사람이 살 거야 그럼 공급 얼만큼? 이만큼 유사하게 넣겠죠. 그러면 공급이 방대해지지 않으니 더 이상 낭비가 없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케인즈는 이 유효 수요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 왔다고 분석. 그러면 이 수요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요를 M-O-N-E-Y Money 돈이 제일 짱이죠. 돈을 창출해야게. 그래야 소비를 하지. 나도 사고 싶은 거 많은데. 그런 게 바로 이 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계속 가로 진행을 할게요. 자, 즉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면 저 이거 다 지우고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겠죠. 이것은 꼭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어 악순환이죠. 그러면 어디만 채워주면 유효 수요를 부족하지만 않게 되면 알아서 늘릴 거고 구조조정 안 할 거고 노동자 수 늘릴 거고 구매력도 상승시키겠죠. 그래서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케인스예요. 그러면 이제 라로 들어갈게요. 과거에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거 때문에 사실 나가 못 놓거든요. 처음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믿고 있고 이게 애덤 스미스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믿음은 대량 생산으로 이런 재고가 해결이 안 됐고 실업률이 증가했고 왜? 재고는 쌓이면 그만 아니죠. 그걸 생산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재고가 쌓였으니까 야 너 나 타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악의 상황. 실업률이 80에서 90%면 전 세계가 난리라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야, 여러분이 이제 진행을 할 때 이 인과가 해결되면 가라가 다 했으니 마무리 담아하러 가면 되겠네요. 이제 담아로 갈게요. 그래서 케인즈는 이런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점 뒤에 나와야 되겠죠. 소비 및 투자가 충분해야 한다. 무엇을 늘린다? 유효 수요를 늘린다. 구매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생산은 경기 침체 공황까지 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마. 따라서 케인즈는 민간의 소비, 투자기 만약에 여력이 없다면 어디가? 정부가 대규모 지출을 늘려라. 그래서 뭘 해라?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라. 그래서 뭘 끊자? 악순환 고리를 끊자. 그렇게 되면 뭐다?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유효 수요 이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개 과정 보시면 첫 번째 문제 상황, 이론, 이론의 구체화, 해결책 이렇게 빠지는 거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 키워드를 흐름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문제 좀 많이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당황하신 분이 좀 계세요. 그땐 앞뒤 잡고 중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이 제가 1시까지라고 하지만 대략 한 12시 반쯤에 끝나요. 그래서 이 1시간에서 2시간 되는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또 새로운 걸로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힘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